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에요. 그죠? 아, 구정이 뭐예요? 설. 내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구정이라고 해서 내가 내가 왜 그랬지. 어우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싶었는데 내가 바로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설. 좀 있으면 설이에요. 6월 네. 2월 초에 설날 뭐 하세요? 설날 저는 설날 보통 저희는 저기 아버지 생신이 설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보통 아침에 새벽에 내려갔다가 오후에 딴 데로 움직이죠. 아. 다른데? 다른 데는 어디? 이번엔 변산 가기로 했는데. 아, 아버지랑 같이. 아니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아버지 생일인데. 아버지랑은 이제 아침 식사하고. 아, 여행을 가는구나. 네. 우리 재환 쌤은 명절 때 뭐예요? 그날은 부모님 뵈요? 뵙기는 하죠. 뵙기는 하죠. 지난번에 부모님께서 한 달 동안 예루살렘 여행 가셨다고 아주 좋아하셨지 않았어요? 아, 내가 생각했지. 부자다. 아, 예루살렘? 야, 예루살렘은 부자다, 아니, 부자. 신앙심이 기쁘셔서. 아니, 신앙심도 부자. 보통 신앙심이 기쁘면 교회를 가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 한 달간 사셔. 맞아. 사셔 가지고 더 부자다. 친구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번엔 가시나요? 아, 저번에 얼핏 전화 통화 잠깐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 여행 어디 가고 싶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가고 싶은데 없다고. 아, 예루살렘 여기. 저 가고 싶은데 없다고. 너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냐고. 시간 언제 되냐 그러더라고. 아, 시간... 같이 가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가자지구로 가자 그래요. 가자지구. 아, 계속 막 피하고 그러시겠네요. 아니, 뭐, 엄청 바쁘다 그랬어요. 일본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목욕하고 오시면 되지. 요즘 그 한일 간의 문제도 좀 심각하던데. 가가지고 막 외상 다 긋고 와. 아, 예. 뭐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다들 뭐 그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또 대부분 또 주부의 또 신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되게 아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은 아마 명절 그 이동하시면서 아마 듣지 않으실까. 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그 입시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스카이캐슬 때문에 입시캐슬, 입시클래스, 학부모 입시클래스를 개국을 했는데, 런칭을 했는데, 바로 그 개국을 주도하셨던 손준호 대표님께서 명절이라고 방송 쉬고 가자고. 아. 그래가지고서는 이번 달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주 이렇게 좀 쉬고 뭐 진행하는 걸로. 아니, 우리 그냥 명절날 뭐 이렇게 일찍 움직이시고 그러실까? 그냥 새벽에 갔다가 오후에 나오세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시골 가 있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늘 추석 특강을 깔았죠 제가. 추석 특강, 설 연휴 특강 이런 거 제가 다 예, 대한민국 학원가에서 이 추석 특강 깐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5일 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집에 있으려고 그러면 나 가래. 아 이렇게 아침에 떡국 먹고 나면 저 가래. 왜요? 새벽에 갔는데 보통 새벽에 간다고 했잖아요.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딱 정말 집 고향에 딱 도착하면 한 8시 이쯤 돼서 딱 도착하면 떡국 먹고 새벽하고 자 이제 가라. 제사를 안 지내시는구나. 우리 제사 안 지내니까. 아~ 이제 가라. 그럼 이제 다 나와서 다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지. 어머님께서 어떻게 어떤 행동이 현명한 행동이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진심이셨으면 내려오라고도 안 하셔요. 아,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아닌 거야. 그게 이게 만약에 왜 그 마음의 진정성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정말로 귀찮다라고 하면 오지도 말라고 오지 말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현명하신 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 명절 때 이 방송 들으시면서 기운 좀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2월이 시작됐잖아요. 2월이 시작되면 이제 3월 개강이 한 달 남았으니까 신학기 개강을 준비해 줘야 되는 게 학년별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별 신학기 준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여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약대 방송 드디어 이제 정상적 약대 방송을 방송한 이후에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이제 그 올라오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신학기 준비에 있어서는 이제 예비 고3서부터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현 고3부터 할까요? 현 고3? 현 고3요? 네. 현 아, 고3. 대학 가기 전에? 대학 가 아니. 재수하기 전에? 아. 현 고3 중요하죠. 현 고3 매우 중요해요. 2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수는 2월부터죠. 재수는 아니, 2월부터가 아니라 재수는 2월이 다예요. 네. 재수는 그렇죠. 아, 말씀 계속 연장해서 하세요. 단호한 자세로. 아니, 왜 그러냐면 3월 달부터는 고3도 똑같이 공부해요. 근데 2월 달은 고3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애들은 아직까지는 그게 입시라는 생각을 못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고3 들어가 3월 모의고사 보고 이래야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데 재수하는 학생들은 2월 달부터 그게 이미 체감이 돼 있는 상태예요. 2월 달에도. 그래서 2월 달에 공부의 양을 얼마나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3월 달에 점수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점수 달라진 걸 갖고 6월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얻어야 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가 사실 저는 재수할 때 마지막 성적을 결정짓는 게 2월이라고 생각해요. 재수생들에게는. 그렇죠. 2월, 9월. 네. 그래서 2월 달에 진짜 빡시게 공부해야 남들 이제 친구들 막 대학 붙고 대학 가고 이래서 같이 놀러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민해 막. 네. 나 카톨릭대 의대 붙었는데 지금 서울대 화공과 갈 거야 이러면서 막 고민해. 아. 고민도 없던데 걔는? 그렇죠? 고민도 없어. 자기... 엄마만 고민해. 엄마 몰라. 엄마는 내가 모르겠는데 엄마는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고민해요.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 네, 그냥 카톨릭대 의대인데. 나는 그냥 화공이야. 그런. 서울대 화공이 전 세계 화공과 랭킹 그래서 21위잖아요. 어. 아, 우리 지금 알바는 네, 그러니까. 우리 동훈이도. 아, 죄송해요. 실명 얘기만 하자. 우리 그 친구도, 우리 공공 훈이도, 우리가 엄청 사랑하는 그 녀석도 한양대 의대 붙었는데 서울대 학원과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사랑하고 이뻐하잖아요. 네? 의대 같은 거 뭐하러 가? 이러고는 그냥 그래. 학원과 가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그런 공부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런 거죠. 학원과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서울대 공대가 이제 몇 개만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예, 아마 그렇죠.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거예요. 물론 제 아이가 그렇게 되면은 제 아이 다리 몽댕이 들어서 또 예, 카톨릭대 의대를 보낼 겁니다만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서 2월 달에 공부를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만약에 정리만이라도 2월 달에 다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재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월 달부터 성적이 내가 고3 때 봤던 성적과 확연하게 다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공부가 재밌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바로 그 포인트.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독서 방송에서 프레임 이야기한 적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또 독서 특강하다가 그 책을 다시 한번 학생들하고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 중에 재수의 성공을 방해하는 프레임 중에 가장 그 심각한 프레임이 뭐냐면요. 공부 일찍 시작하면 지쳐서 여름방학 이후에 공부 못한다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겠다. 그래서 2월 14일이나 2월 15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재수 학원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 개강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재수의 시작 자체가 거의 3월서부터 시작하게 그렇죠?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현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재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재수학원에서 강의할 때 너네는 재수생이 아니라 프로 수능 준비생이다.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아라. 야, 너네는 프로 수능 준비생이야. 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아니 재수생이라고 얘기하면 삼수생 기분 나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는 애들은 뭐가 돼요? 그래서 너네를 통칭하여 프로 수능 준비생이라고 우리를 규정을 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 수능 준비생의 어떤 프로다운 모습을 바로 명절 때부터 시작하기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거고 저쪽 프레임 예를 들어서 지쳐서 공부 못한다 여름에 지쳐서 공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 프로답지 못한 태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 동계 훈련을 열심히 해야 이 여름에 부상도 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 2월 달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바로 시작해라라는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한번 고등학교 3학년은 우리 완쌤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거에서 학생들한테 고2 지금 네, 예비 그렇죠? 고3한테 예, 예비 고3. 예. 방학 때 항상은 아니죠. 꼭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소서를 미리 써봐라. 저는 이제 권하거든요. 지금 자소서를 좀 써보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여름이 넘어가야 이제 학생들이 자소서를 아마 본격적으로 쓰고 말은 이렇지만 정말 쓰는 건 9월이겠죠 애들이. 근데 그때 미리 해놓으라 라는 의미보다 자소서를 한번 써봐야 이게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지 애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을 해줘도 이게 1, 2, 3번을 계속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생기부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이 감을 이렇게 잡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써보라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3학년 실질적으로 1학기 때 1학년, 2학기,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3학년 때 1학기 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학업이 되었던 비교과가 됐던 1, 2학년 때의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학생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활동을 내가 할 건지를 알 수 있는 게 자소를 써봄으로 인해서 아 이거를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심화해야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마무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방학 때 지금 예비 고3은 꼭 자소서를 한번 써보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원래 그 특목고 준비를 했다거나 고등학교 때 고입을 한번 치러본 학생들은 상을 그리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를 생활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나 다시는 내 학생부를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 뭐 이런 어떤 의지를 갖는데 물론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특목고 학생들 꽤 있는데 얘기해보면 너 자소서 썼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랬나요? 약간 이런 저도 누가 써줬잖아요. 선생님이 써줬잖아요. 같이 써줬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러면 네. 너 자소서에 인성 있었어?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있었네 약간 지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걸 한번 경험한 맞아요. 학생들은 맞아요. 좀 낫죠. 근데 이제 3학년 돼서 한번 써보면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소서를 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완쌤 입장에서는 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아, 쓰다 보면은 3학년 1학기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3학년 1학기 때는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의미 있는 어떤 심화된 행동 한두 개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학종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학종이 이제 물 건너갔다 아, 나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학생들에게 좀 제안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번엔 훈쌤께서 나는 학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학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같이 걱정을 해줘야지. 네. 너 어떻게 할래? 오 정말 정말 좋다. 그렇죠? 아 진짜 야 진짜 어떡하냐 이러면서 야, 큰일이다 야 이러면서. 근데 학종이 안 되면 이제 사실 막막해요. 막막하죠. 사실 범위가 되게 좁아지니까. 육논술 써야죠. 육논술. 그러니까 논술도 준비를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은 뭐 이를테면 어학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뭐 어떻게 쪽을 준비를 조금 뭐 해봐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실 어떻게 축소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게 좀 있어야 되고 사실 근데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런데 수시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3학년 때는 사실 정시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학종에다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내신에만 이렇게 치중하게 돼서 결국 마지막에 수능 자체를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어쨌든 학종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보면 전형을 보면 여러 가지 전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형들을 조금 작년에는 어땠고 올해는 뭘 보통 위주로 뽑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전형들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학종 이게 수시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정시 위주로 좀 무게가 옮겨지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지금 1학년, 2학년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봐오긴 했을 텐데 모의고사 등급이 편차가 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 중에 보면
내가 국어를 봤는데 1등급도 나오기도 하고 2등급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 3등급도 나오기도 하고 막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제법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너 모의고사 등급 얼마나 나와? 그러면 자기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등급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 학생들도 자기가 그게 자기 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 등급이 나온다. 한번 이렇게 잘 나온 적이 있으니까 2등급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안 나온 등급이 자기 등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편차가 있다는 거는 안 나온 등급이 자기 실력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 등급이 그렇지. 좀 낮다는 거는 잘 나온 적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사실 우연히 잘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안 나온 거면 기초 체력이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공부의 기초 체력이. 그럼 정시 위주로 가려고 한다면 방학 때 사실은 그 기초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충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학종이 안 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육론수를 쓰든가 정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학생들인데 그렇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논술학원을 다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뭐 물론 이제 논술 선생님들께서는 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고난도의 책을 자기 자신과 가장 자기가 이해가 그동안 많이 됐던 고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을 누구는 막 읽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한비자를 한번 읽혀봤잖아요. 왜요? 한비자란 책을 읽힌 적이 왜 있어요. 그러셨어요? 왜요? 왜긴? 왜 웃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쳐다보는지 알죠? 몰라, 나는 어? 한비자로. 내가 우리가 지금 그 한비자를 전세 권을 세 번, 3부 전, 그때 비싼 책 그거 저. 아니요, 한비자는 내가 아니고 저기야 황쌤, 황쌤. 아휴, 그랬구나. 저희는 동양 느낌이 아니라서 그걸 아이고, 읽어야 나 일단 동양 고전 선택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서양 고전학인데. 그래서 안 그래서 한비자? 법이라? 법이라 서양 정신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몽테스큐애를 그래요. 선택하죠. 아, 그렇죠. 아, 근데 한비자를 이렇게 두껍고요. 네, 양이 맞아요. 뭐 엄청 크잖아. 상하에 3권이에요. 전 3권. 그거를 다 읽은 중3이 있고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지금 애가 좀 뇌가 이상했던 걔랑 거예요. 같이 놀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못 읽었는데 걔만 유일하게 읽었어요. 저는 그럼 그 친구의 논술 대비는 한비자를 계속 읽어라 해요. 예, 한비자를 계속 읽어라. 그러다 보면은 인용도 할수 있고 내용을 차용할 수 있고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고 육론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결국 수능 싸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예. 주시고. 그래서 저는 논술 준비할 때 물론 논술학원도 필요해요. 논술도 한번 써보고 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수능하고 겹치는 건데 사회탐구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탐을 뭐 인강을 듣든 현강을 듣든 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학종이 안 된다는 것은 내신이 3점대 3점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신이 뭐 3점, 사실 3점대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일단 내가 3점대이지만 내가 영그더 나은 대학 등급보다 조금 가고 더 나은 싶다, 거죠. 더 좋은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논술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럴 때 결국은 논술 전형의 마지막 싸움은 현 입시 제도 하에서는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싸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과목. 그게 의외로 사과탐이 못 맞추고요. 특히나 이과는요, 수학보다 과탐으로 결정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대학 입시 결정 자체가. 올해도 과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과학이랑 국어를 잘 보잖아요. 과학이랑 국어를 잘 보면은 의대를 갔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맞아요. 없는 맞아요. 일인데 맞아요. 국어, 그러니까 수리과를 3등급 받고도 의대를 갔다니까요. 갈수 있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과탐이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해 주시고 문과는 사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사탐을 안 해.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과탐을 안 해.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논술 대비 방식이다. 그쵸,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사과탐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논술은 학원을 다니고 사탐은 인강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너는 논술도 인강을 들어라. 응? 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라는 어떠한 그 선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과 현강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래도 노력과 그 노동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것이 현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과 타면 현강을 들어라. 한번 가서 듣고 그 다음에 또 인강을 또 들어라. 그런 수고로움 정도는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육논술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과 논술을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원에 가서 글을 쓰는 어떠한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내용들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글쓰기 훈련을 못 받았거든요. 초중고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긴 받아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고점 논술 답안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반드시 독서가 연결될 때 가능한 건데 그 독서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본인이 읽었던 고전 중에서 아 괜찮았다. 나는 이 저자의 생각이 그나마 괜찮다라는 어떠한 저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번 방학 때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예비고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신학기 준비할 때 2월 달에 예비고 2 학생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뭐죠? 지금 사실은 2월 13일, 15일까지는 학생부가 완료가 아직 그렇죠. 예, 안 됐어요. 그래서 꼭 완쌤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2월 초까지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부가 열려 있기 때문에 1학년 학생부를 일단 정리하는 게 일단 당장에는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1학년 학생부를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다면 그럼 이제 2학년 때 내가 이제 활동 넣을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1학년은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이제 제네럴하게 이제 뭔가 틀을 만들어 놨다 그래도 그 활동에 이제 그 학정에서 핵심은 사실 2학년 때 얼마나 좋은 활동이 많으냐가 그렇죠.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뭔지를 2학년 때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제 2월 달에. 그러니까 학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R&D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기는 한데 이제 좀 손이 가야 되는 그런 학교 프로젝트라든가 대회라든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2학년 때 동아리 같은 것들을 자기 컨셉에 맞게 새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걸 구성하게 되면 자기가 또 장을 할 수 있으니까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의외로 복병의 문제가 뭐냐면 구성원을 못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면. 그리고 2학년 때 되면은 내가 자율 동아리 만들어서 장을 하겠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공고만 하면 20명, 30명씩 내는 거예요. 다 2학년. 나 동아리 만들었으니까 들어와라. 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들어주잖아. 네? 서로. 네. 그러니까 이제 고고 예를 들면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서로, 대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경기예고 애들 서로 들어주기. 푸마시 푸마시. 아, 이런 전통이 있으면 좋은데. 푸마시 푸마시의 전통. 자율 동아리는 푸마시다. 우리 옛 그 전통이 아주 잘 구현되는 것이 이제 자율 동아리죠. 내가 너와 들어줄 테니까 너도 들어와. 이 동아리는 내가 팀장, 그 동아리는 네가 팀장 이러면서. 이게 또 안 돼요. 안 되는 학교도 있으면은 이런 사상을 좀 전파시켜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학교도 좀 있어요. 아, 서로 품앗이 해주면 되지 뭘.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지 개수가. 아,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섯 개 정도. 두 개로 한정된 게 또. 아, 두 개로 한정된 학교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참... 창체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동아리 관련돼서는 2월 달에 준비를 조금 하는 건 주제 정도 탐구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으면 이게 진짜 3월 달 딱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바로 내신 시작이거든요. 사실 3월 달 되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할 만한 시기가 4월 그러니까 4월,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부터가 보통 시작일 텐데 그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그 1학년 학생부의 마감과 그거에 대한 연장을 고려하는 즉 2학년 때의 활동을 고려하는 1학년 학생부의 마지막 마무리에 문구 수정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2월 달에 있겠죠. 그게 사실은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계획과 준비 계획과 마무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예비고의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진로 희망에 대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해봤어. 근데 내가 마케팅 뭐 전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어. 했더니 내가 수학 성적도 좀 잘 안 나오고 앞으로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아. 그럼 이거 계속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진로를 바꾸면 내가 1학년 때 활동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확률통계 동아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학년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내가 어차피 상경계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인문학 쪽을 갈 거라면 아 내가 앞으로 2학년 때의 활동에 인문학 동아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 가면서 그렇죠. 1학년 때 학생부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시라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의외로 좀잘 많은 학생들이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동아리로 따라가는 경우들도 막 있어갖고, 약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그 동아리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 확률 통계를 안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인문학으로 가야 돼, 이제. 그럼 이제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확률 통계를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맞아요. 이제 내가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책한권 정도를 1학년 책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러니까 갑자기 2학년 때 생뚱맞게 갑툭튀가 되면 안 돼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면 학생부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1학년 때 어쨌든 학생부에다가 관련된 형태의 책을 이제 몇개 집어넣는 거죠. 그래놓고는 2학년 때 이제 이 동아리에서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비록 확률 통계 동아리지만 인문학적인 성찰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월 달에 정말 마무리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이 다 나오고 마무리가 지어지는 텁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 그리고 요 부분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학종 컨설팅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이번이죠. 그렇죠. 예비 1학년, 예비 고2, 이번 겨울방학이 거의 마지막 그 데드라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받아줄 수 있는 거의 그 내가 완벽히 만든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 요 1학년 1학기 겨울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형태로 이제 틀을 갖춰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또 가끔씩 가다가 그런 애들은 또 아름답게 또 우리가 또 같이 가서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이미 아이가 잘 해갖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2학년 예비 2학년이 학종을 포기하는 케이스는 없겠죠? 예비 2학년은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뒤통수를 때려줘야 혼을 되는데. 내야죠. 네, 저는 이미 7등급인데요. 그러면 너는 수능도 7등급이 나올 거야. 그러면 애가 정신이 번쩍 차리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게 내신이 7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내신이 7등급인데 수능이 뭐 등급이 잘 나올 것이다. 이건 굉장한 착시 효과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뭐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뭐잘 나올 수도 있겠지. 수능 한 5등급?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등급이 굉장히 낮은데 2, 3학년 때 성적이 향상하느냐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성적 향상 케이스도 생각보다 꽤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향상을 했을 때 학종에서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향상하는 애들이 또 실적 좋은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훨씬 나아요.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가능성에서는 때. 그렇죠. 아니, 7등급이 3등급 만들면 사실상 정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에서 어필이 가능하죠. 궁금하잖아. 너왜 올렸니? 이러면서. 늘 4등급인 애보다 막 7등급, 8등급 받다가 갑자기 3등급이 됐어.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너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인생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예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끝까지 한번 학종을 밀어봐라. 자, 근데 공부에 관해서는 지금 막 한창 학원 다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준비하면서. 그렇죠. 이제 막 공부는 아, 이 예비 고 2학년들 학원 다니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와, 이 학원을 막 거의 하루에 2개씩 수학 다니고. 수학 다니고 뭐 영어 다니고 아니 뭐 국영수 다 다니고 사회탐구에다가 막 중국어 막 읽고 막 너무 많아. 특목고 해드리고요. 특목고 애들 아니라도 이제 막 어학특기자 생각한다고 원래 중국어 좀 했던 애들은 또 HKSK 뭐 딴다고 그러고 야 진짜 나한테 한번 해보는 거지, 무슨 뭐. 학원을 야 대단하더라고요. 국어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녀요? 국어학원을 2개씩 다닌 애들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국어학원을 그거는 2개씩 좀 다닌 있는데, 애들도.
컨셉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들이 국어 학원이 예를 들면 수능 위주로 쳐주는 데가 있고 예선 위주로 쳐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개 다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아이고 수능 위주 학원은 사기니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아 저는 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가 수능을 얼마나 잘 가르친다고 지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예비 2학년 애들에게 수능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내신을 내신 기간 중에 휴강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같은 업종에 있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전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휴강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네, 그렇죠. 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겠는데. 개인의 삶으로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겠지. 나는 수능만 가르칠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수능 강사들은. 예전에 어떤 마케팅으로 우리가 흥한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문제를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수능에 나와가지고 그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은 마케팅을 쓰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도 마감이 됐어요, 그 사람. 이런 어떠한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성공한 아이들의 이야기만 주목받지 대다수의 실패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한 학생들 위주로 마케팅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는 또다시 그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예비 2학년이잖아요. 예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내신에 힘을 쏟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걸지 않는 학원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가올 4월, 5월에 내가 너와 함께 힘을 쏟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님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서 뭐 수능을 뭐 지금서부터 해야 된다. 2년 동안 해야지 되는 게 수능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려운 논리로 다가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적으로 대화를 안 도와야겠을 때 99대 1 정도로 승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갖다 놓고 우리가 논쟁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수능이라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수능 위주의 문제풀이 수업을 고등학교 예비 2학년 애들부터 미리부터 시켜야만이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을 납득시킨다는 것은 웬만한 논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뭐 하도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괜히 또 제가 학원 얘기해서 괜히 또 흥분했습니다. 자 그럼 예비 1학년 이제 얘기 또 넘어갈까요? 예비 1학년 이제 눈 딱 감고 눈 딱 뜨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한 3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이게 12월, 1월, 2월, 3개월 남아가지고 사실은 예비고의 요 3개월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의 모든 성패가 좌우됐었는데 안타깝게 올해는 거의 느낌상 1월, 2월 두 달 정도만 남는 느낌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요 겨울은 1월, 2월 두 달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시험이 너무 늦게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입시 일정 자체가 점점점 우리나라도 9월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9학기제로 이렇게 9월 달에 어떤 학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서 겨울이 일단 두 달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책 읽으라면 애들이 열심히 읽던데. 네, 저는 사실은 그 애들한테는 주로 좀 책 읽혀요. 독서예요. 다른 것보다 지금 주로 독서 위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8권 정도? 독후 감상문이 보통 학교가 독후 감상문을 한 16편 정도 내면 독서 왕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하는 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독서 왕이라든가 다독상, 독서 왕. 뭐 인증해주거나. 예, 독서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상. 그렇죠. 이런 거 받는 게 이제 학생부에.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 경시 상을 받으면 좋고, 이제 토론 대회 상 받으면 좋고, 다 좋은데 그게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독서는 의지만 있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지가 학기 중에 노력한 것만 갖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방학 때 해야 되는 거니까. 방학 때 한 8권 정도 읽어놓으면은 독후감상문까지 완료해놓으면은 독서왕이나 다독상 정도 이렇게
보통 16권 정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학교가. 예, 맞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 겨울방학 때 준비하면 예, 다독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애들은 뭐 시키고 계세요? 예비고 1 학생들 만나면은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비고 1 학생들하고 저 요새 농담 따먹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마음에 실리는 안정. 마음의 안정. 그렇죠. 왜냐면 아니 요새 이제 뭘 해라라고 해도 애들이 조금 하기 힘든 게 지역 따라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아직 저희 쪽은 고등학교 발표가 안 나가지고 일반고 발표가 안 나서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 뭐 어디 걸어도 어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선정 때문에 네. 고민이 아주 네. 그냥 일파만파 많아요. 아마 이거 발표 이제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이미 결정이 됐을 내일 저희 날 나오죠. 내일 네. 나오니까 결정이 됐을 텐데 이게 뭐 사실 애들이 책을 읽으라고 한다고 막 읽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읽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뭐 물론 전공 관련돼서 자기가 진로가 이쪽이니까 이쪽 관련돼서 책을 읽겠다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책을 읽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한 기본 학문들 뭐 이과 쪽이 됐다고 치면은 그냥 되게 과학에 관한 굉장히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고 공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문 쪽은 뭐 문사철은 빼고 문학이나 역사 철은 필요 없습니다. 문학이나 사학 쪽에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 청소년용으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읽어놓는 것도 나중에 다른 데다가 이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읽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진로가 확고하다면 그쪽으로 책을 읽어놓으면 점점 더 심화될 테니까 좋긴 할 테지만 그거 외에 조금 더 이거 이 책들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읽어놓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뭐 고등학교 결정되고 나면 뭐 학원들이 또 한 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신 네. 네. 내신을 그렇죠. 이렇게 좀 예, 바꿔서 예,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갖고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턴해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이게 내신 대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들이 주기적으로 그냥 옮기는 것 같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학원 자체를, 학원 자체를 그때 되면 한 번씩 옮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옮기긴 하겠지만 사실 그냥 막 옮기는 것도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따져 보시고 그걸 옮기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예, 하여튼 근데 뭐 학교 배정이 되고 나면은 뭐 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하느냐고.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뭐 급식이 맛있냐 안 맛있냐. 주로 애들이 고민하는 게 맞아요. 급식이죠. 급식비 많이 내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민은 학교 가는 고민이 그거더라고. 급식이 맛있냐, 교복이 예쁘냐. 걔네한테 그게 생활의 문제니까. 생활이 중요한 문제예요. 의식주의 문제구나.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사실은 그 저희 동네에 급식이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데요? 그 여고예요. 아, 그 여고가 급식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1.8배예요 급식비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막 맨날 사진 찍어요 애가. 선생님 우리 학교 급식 내가 전학 간 다음에는 급식 사진을 안 보내줘.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진행이 되는데 학교가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 대한 리서치가 있잖아요. 학교에 대한 리서치가 있으니까 동아리라든가 본인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중학교 선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리서치하는 과정들은 좀 있을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뭐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학습적인 부분 부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이제 느낌상 이제 이 학원이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상태인 거고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텀에 학교가 결정됐기 때문에 내신 대비 학원을 이제 선정할 때에는 좀 두루두루 옮겨가는 그런 어떤 이동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국어 내신 같은 경우에 뭐 나중에 또 저희가 이제 확정이 돼서 교육부 발표가 만들어지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학교 대신에 지필평가의 비중을 되게 낮추고 네, 그렇죠. 수행평가인데 이게 수행평가, 서술형평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웃으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상황에서 수행평가가 60%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가 40%, 수행평가가 30%, 지필평가가 20%, 수행평가가 30%, 지필평가가 20%.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행평가가 60%고 지필이 40%죠. 하지만 중간기말을 두 번을 보게 되면 그래도 지필로 결정이 나고 변별력이 어디에 있냐가 되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한 번만 봐, 기말고사.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달 내내 특정 교과 과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행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하,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행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범학교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3월 달에는 뭐 모둠시 평가, 시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안 내면 0점이잖아요. 이상하게 내면 5점인 거고. 물론 운율 맞추고 적당히 맞추면 8점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약간의 이제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런 학교는 4월 달에 토론 대회도 막 하고, 그러면 이제 토론 개요서 쓰고, 나중에 개인별 토론 에세이 쓰고, 관련된 형태의 토론 태도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독후감상문 쓰고 에세이 내라고 하고. 근데 이게 꼬박꼬박꼬박꼬박 그것을 축적시켜서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기말 시점에는 변별력이 있어서 어느 학교가 이제 이걸 시범학교가, 어떤 학교가 이제 이걸 시범학교를 했을 때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화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말고사 때 나는 이제 본인이 아는 거야. 내가 수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쏟아야 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내가 좀 이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거의 스스로가 이제 자포자기하는 학생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교 혹시라도 내가 배정받은 학교가 그런 형태의 교육부 선도 학교를 신청해서 지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1억을 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유학년제 때 2천만 원이었어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걸로 이제 연수도 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평가와 서술평가만으로 지필평가를 하지 않고 학생을 평가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과정 중심 평가를 우리가 학교가 선도하겠다. 그래서 수업의 내용과 수업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만약에 어떤 학교의 경우에 제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관내 지역의 한개 학교 정도는 올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작년과는 다른 거죠. 학교 시험에 내신 평가 방식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부터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소집인 날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고등학교가 결정되고 나면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학생은 어떻게 해요? 중학생은 그냥 책이나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학생 책안 읽어요. 중학생 근데 게임하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봐야지. 그러니까 책은 좀책좀 읽으면 돼요. 중학생들 사실 물론 1, 2, 3학년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막좀 경우에 수는 얘기하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책을 좀 읽어놔야 그건 되는 맞아요. 시기죠. 중학생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중학교 때책 보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제가 많거든요. 항상 많이 하죠. 그래서 중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게 짰죠. 그러니까 열뭐 그런 논그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얘기해서 뭐 15살 이전에 이렇게 책들을 읽어서 그런 쪽에 뭐 발달을 시켜야 그게 그때 확정이 된다고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수능 때 가서 뭐 따로 수능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되면은 공부할 때 유별나게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하던 걸로 조금씩 하면은 틈틈이해서 충분히 성적이 나오는 거죠. 네,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 한 세트 정도 이렇게. 네. 그게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뭐 무리해서 일부러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안 오르거나 그런. 흔히 비문학 독해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비문학 독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표현 자체가 틀렸어요. 비문학이 아니에요. 이 비문학이라는 말 자체는 국어 국문학과에서 문학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언어예요. 그게 왜 어떻게 세상의 모든 글이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눈다는 게 말이 돼요? 오히려 문학이 소수지. 아니, 글로 따지면 문학이 소수인 거죠. 물론 이제 국어 국문학과 출신들은
화를 내겠지만, 예? 그건 사실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은 대부분 다 그냥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독해 읽기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아, 중학교 과정에서 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요 시기에 모국어 어휘가 형성이 되죠. 이 모국어의 어휘가 형성된다는 거는 결국 이 모국어의 어휘를 형성해내고 이것을 활용하는 글을 읽을 때 가장 발전이 많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글을 읽고 독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없이 이 아이가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를 막 푼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 대한 연습을 좀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아 힘들다. 그쵸. 독선 언제 찍죠? 아 이거 좀 웃음도 조심해서 웃어야 돼요. 예. 들으니까 진짜 귀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못 듣겠더라고. 예. 아 이거 진짜 안 웃어요. 난 웃음 소리 이상해. 예? 예. 근데 예, 제가 좀 사실 잘 웃어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 자 청취자분들 이제 웃을 때 이렇게 마이크 떨어져서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 뭔가 마무리 되게 급한데? 급하게. 급해. 지금 누구 왔대요? 네. 예, 뭐 이 정도면 원래 좀 길어졌으니까요. 네. 꽤 길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 방학 그 2월달 방학 준비가 아니라 2월을 어떻게 마무리 지내냐가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아, 좀 슬기롭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교육진담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